최근 7년 동안 치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최소 2,000개가 환자들에게 이식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기사로 함께 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 7,600여 개가 국내에 수입됐고 이 중 2,000개가량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식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업체들이요.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표본으로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반쪽짜리 조직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의 눈을 속인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정해진 규격에 미달하는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경우 십자인대 기능 회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인체조직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8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